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상추 나물 비빔밥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비빔밥에는 역시 된장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. 간편하게 또 된장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요거는 제가 계란찜 해먹는 뚝배기고요. 작죠? 그냥 대접, 국대접 하나만한 사이즈입니다. 대파를요, 반 뿌리 정도? 혹은 뭐 4분의 1뿌리 정도.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밥 비벼 먹기 좋게 이렇게 잘게 썰을게요. 그리고 저는 매운 고추 된장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잘게 두 개 정도 넣겠습니다.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매운 고추 넣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한 개만 넣으셔도 돼요. 두 개 넣으면 조금 매운 상태거든요. 여기다가 전 요거는 다시멸치입니다. 다시멸치를 한 7마리나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말린 거를요. 이렇게 내장 제거하고 머리 제거한 거를 저는 이거는 이제 볶은 멸치하고 남은 거 있죠. 지리멸치. 그리고 나면 항상 이렇게 가루가 남잖아요. 볶아먹고 나면. 그 이런 걸 활용하려고 지금 이런 것도 남은 거 있으면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다가 된장을요. 두 스푼 넣을게요. 한 두 스푼? 된장은요. 짜면은 두 스푼 넣으시면 안 돼요. 저는 된장이 안 짜서 두 스푼 넣거든요. 근데 짜면은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고춧가루는 반 스푼 정도. 그리고 물을요. 200ml 조금 더 넘게 부었거든요. 이렇게. 뚝배기가 작으니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불이 바깥으로 다 나가니까요. 조금 약하게 해서 올려놓을게요. 그리고 이제 상추 비빔밥 준비하겠습니다. 자, 밥을 이렇게 담고요. 그리고 상추는요. 양념할 것도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뜯어 넣으시면 돼요. 이게 뭐 맛있겠나 싶겠지만요. 진짜 맛있거든요. 한번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. 말을. 자, 상추는요. 원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는 그래도 계란 한 개 후라이 해서 올려주시면 더 좋아요. 여기는 고추장은요. 양념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 자체만 넣으셔도 되거든요. 된장에서 양념이 다 되어 나오기 때문에 고추장을 여기다 조금 같이 비벼줄게요. 자, 이렇게 된장 1인분이 끓어져 나왔습니다. 자,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참기름 조금만 한 방울만 좀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하면 상추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비벼 드시면 완전 꿀맛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